배우 박서준 측이 캡틴 마블리의 후속편인 더 마블스 출연 여부에 대해 항의했다. 연예매체 스타뉴스는 15일 박서준이 영화 더 마블스 출연 제안을 받고 내부 검토를 마쳤으며 올 하반기 촬영을 위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. 이와 관련해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ENT는 동아닷컴에 노코멘트라고 답변을 피했다. 캡틴 마블리의 후속편인 더 마블스는 2022년 11월 북미 개봉을 목표로 제작에 임하고 있다. 더 마블스는 전작의 주인공인 브리 라슨이 이어서 출연한다. 한편 캡틴 마블은 마블 최초로 여성 히어로 솔로 무비로 전 세계에서 11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.